2호선 당산역이었습니다. 당산역에 유명한 맛집을 가보려고 하는데요. 잠깐 그 전에 이곳은요 당산역과 합정역 사이 양화대교 중간에 있는 섬 선유도 공원이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이 선유도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방문하기도 좋은 곳입니다. 바로 이조보쌈입니다. 저는 첫 방문인데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그러면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조보쌈은 건물을 두 채 쓰고 있었어요. 골목길 좌우로 모두 이조보쌈의 매장이었습니다. 아쉽게도 주차는 안 된다고 하고요. 정말 역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. 자, 11시 30분 오픈인데 오픈하자마자 테이블이 거의 다 찼습니다. 역시 유명한 곳은 달라도 다르죠. 메뉴판이고요. 저는 보쌈 정식을 주문했습니다. 보쌈 정식에 기본찬이 나왔어요. 기본찬으로는 마늘종, 콩자반, 도라지 무침과 새우젓이 나왔어요. 이렇게 보쌈 정식 한 상이 나왔습니다. 보쌈에 보쌈김치, 그리고 이조보쌈의 트레이드마크인 청국장까지 나왔습니다. 이조보쌈에서는 보쌈 정식 외에도 메뉴판에 있는 제육볶음이나 오징어볶음을 시켜도 이 청국장을 줍니다. 청국장의 맛은요? 와, 먼저 굉장히 진합니다. 고소해요. 맛있습니다. 진짜 청국장 전문점에서 파는 청국장이랑 비슷한 맛이에요. 보쌈 고기도 한 점 먹어봐야죠. 달달하고 두툼한 이 무김치에 싸서 한 입 먹어보면은 고기가 진짜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따뜻해요. 방금 삶은 것 같아요. 고기가 부드럽게 씹히는데 진짜 끝내줬습니다. 보쌈 한 입 먹고 청국장 한 수저 떠먹으면은 그 조화가 정말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. 도라지 반찬도 그렇고 이 마늘종도 그렇고 보쌈이랑 궁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. 이 집은 누가 오더라도 20, 30대가 오더라도 40, 50대가 오더라도 누구나 맛있게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쌈김치는 무 아래에 이렇게 배추가 들어있습니다. 고기에 한 점 올려서 먹으면 와, 이거는 말이 진짜 필요 없습니다. 보쌈이 되게 비싼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자주는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심 식사 메뉴로 저렴하게 보쌈을 먹을 수 있다면은 저는 진짜로 자주 올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맛도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이 보쌈 고기 퀄리티가 진짜 좋았습니다. 그리고 고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여기 한 그릇 다 비우면은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당산역 맛집 이조보쌈은 가격도 저렴한데 고퀄리티의 보쌈에다가 맛있는 청국장까지 먹을 수 있는 정말 착한 식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 집 재방문 의사 200%입니다. 그러면 당산역 맛집 이조보쌈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do, I do, I do, I do, I do.